안녕하세요, 예림입니다. 김계란씨,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은 가면 유튜버끼리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면 도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님 때문에 발개들이 김예림 똥 먹고 진짜 날아가겠다고 저보고 말하더라! 제가 QWER 뮤비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보기 전에 내 유튜브 댓글에 축하 이제 멘트가 많이 달리는 거예요. QWER 신곡에 데뷔하신 거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림씨 QWER 예림씨 나옴 QWER 가짜 아이돌 오피셜 뮤비에 1분 43초에 님 출연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이걸 보고 제가 호들짝 놀려서 어? 내가 출연했다고? 당장 들어와서 봤어. 가면이 아니고 제 얼굴이에요. 봐봐 저기 김예림 나왔잖아. 야 초당 등에 야 이거 나잖아. 김예림이잖아요. 못 찾았다고요? 아 오케이, 너무 짧으니까 그럼 제가 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워워 일단 보자. 여기 예림이 나오잖아. 여기 머리 위에 예림이 달고 있잖아요. 야 여기 미소녀 가면 달고 있네. 도산 등에 미소녀 가면 달고 있잖아. 김예림 출연한 거 맞잖아요. 여기 금방 보셨나요? 거의 원샷인데 이거? 야 이거 완전 원샷이잖아 금방. 야 나 분량이 많은데 얘들아? 아니 미소녀 가면이 김계란보다 분량이 더 많아. 정말해? 그 QWER 열심히 해서 대박났더니 자폭을 해버리노. 아, 그러니까 이게 김예림이 똥을 묻힌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똥통에 들어오신 거야. 뭐? 이 가면의 아이덴티티는 접니다. 저 목마라? 니가 저거 저작권 갖고 있냐?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미소녀 가면 구매했을 때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이름이 미소녀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이름? 이거 미소녀 가면? 써도 되겠네 해서 내가 그 닉네임으로 처음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먹방 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면이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추후에도 계속 구매를 해왔잖아요. 거기에 내가 새로 타러 들어갔는데 태그 있잖아. 샵 태그에 슈퍼 미소녀를 해놓은 거예요. 슈퍼 미소녀를 샵 태그에 미소녀 가면 샵 슈퍼 미소녀 이렇게 해놨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봤어.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사장님이 슈퍼 미소녀를 달아놓은 거지? 야 이 정도면은 나한테 저작권 있는 거 맞잖아요. 알바노? 아니 보면은 아 김계란님이 내 유튜브 보는 것 같아. 그이 종파리에 이어서 이거 또 아니 컨텐츠 김빠이를 많이 한다니깐요. 출장 PT 있잖아. 스트리머 집에 가가지고 운동 가르쳐주는 컨텐츠거든요. 이거? 김예림 한역 컨텐츠 김빠이 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스트리머 집 찾아가가지고 뭐 한다는 개념이 없었어. 종파리도 자기 영상을 본다고 짜라고 김계란도 자기 영상을 김빠이했다고 짜라고 진짜 조현병 초기 증상이니까 정신과 가봐라. 아이 사실 근데 뮤비에 나오는 가면은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다? 슈퍼미소녀? 화가 난다! 이거 SNS에서 다 합치면은 거의 천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계란님이 이렇게 큰 모기업 유튜버가 이 가면을 모른다? 하하 됐지 노노? 아무튼 야 안되겠다. 일단은 김계란님 김계란 레카 끌게요. 자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예림입니다. 김계란씨,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은 가면 유튜버끼리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면 도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님 때문에 발개들이 김예림 똥 먹고 진짜 날아가겠다고 저보고 말하더라! 어때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 오글거리는 거 어쩔 수 없어. 나 원조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오글로 끌었고. 자, 왜 김예림이 이제 근들갑을 떠는지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미소녀 가면이 들어갔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스토리텔링이 다 있어.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에도 다 그 의미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아이돌
잠시만. 와, 나 진짜 대박인 거 발견했다. 다 봐봐요. 원래는 가짜 아이돌이었어. 그 전까지는 가짜 아이돌 페이크 페이크 하면서 가짜 가짜 이런 손가락질 당하다가 여기서 진짜 아이돌로 했어. 그리고 초단 등에 이 미소녀 가면을 업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 이거 너희는 가짜 아이돌이야. 어? 너희는 가짜 아이돌이 아이돌인 척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계란을 부숴.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나서 자 여기에 초단 등에 미소녀 가면을 얻고 있어요. 와 여러분, 아 미소녀 가면 하면 뭡니까? 예? 미소녀 가면 반피의 상징 아닙니까? 예? 미소녀 가면을 여기 등에 얻고 이제는 와 맞서 싸우겠다. 허리. 아니 맞잖아. 아니 님들아, 사실 그리고 초단은 형들한테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 얘가 이거 진짜 억지가 아니잖아. 이거 맞잖아. 조금 일리 있잖아. 나를 업고 형들이랑 맞서 싸우겠다. 그래 계속 들어보니까 조금 맞는 것 같잖아. 나도 몰랐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의미가 그렇네. 알바노? 아 야! 김예림이잖아! 김예림이잖아 이거!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똑같이 생겼네. 이 키며 이 턱이며 이 조그만한 여기서 멤버가 4명이잖아. 근데 이 여자가 폰을 올려서 같이 파이팅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겁나 뜬금없이 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가면을 여기다가 싹 올려가지고 여기 씌우면은 그냥 미소녀 가면으로 특정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 화이팅하는 모습이 반피를 이제 무찌르겠다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이유 아니고서야 사실 의미가 없는 컷이거든요. 뭔 말인 줄 알죠?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김계란님. 와 나 이렇게 샤라웃 받는 거 진짜 나 너무 감동적이야 얘들아. 허미 리얼 음모론을 어준이 저걸 하라네. 아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잖아요 님들아. 네,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 영어가 뭐죠? 페이트로 바뀌었네. 이 팻말이 페이크였었어 원래. 근데 페이트로 바뀌었어. 와 미쳤다. 팻말 봤어요? 여기서는 페이크였죠. 여기서 FAT로 바뀌었어. 이거는 운명이다. 김예린가 운명이었다. 와 이러고 이제 기분 좋아졌어. 어! 와 진짜 이거 원샷 받은 거. 이거 장면은 이거 진짜 무슨 뜻일까요 님들아? 얼공하라고. 나 가면 쓴 거 이제 얼공해라. 아 그런 뜻이야? 아 이제 양지로 나와라. 낄낄낄.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세훈? 와 야구. 야 김예린 야구 보는 거 어떻게 하고 또 야구 장면도 넣었냐? 아 이건 좀 멋진가요? 어! 야 이거 안무 자궁 챌린지 안무인데요? 자궁 챌린지. 야 이 정도면 맞자. 이거 자궁 챌린지.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이러고 나서 이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애기로 태어났어. 그 말은 즉 자궁 체인지를 써가지고 남녀노소 자궁을 건강하게 해서 애기를 낳았다. 이거는 그럼 저출산을 극복했다.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치 자궁 챌린지가 성공했다. 애기가 여기 태어난 게 이상하다. 이 스토리텔링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한테 가짜 아이돌이라고 이제 공격받는 QWER. 그리고 두 번째 그런 QWER이 미소녀 가면과 함께 XX를 물리쳤어. 세 번째 진짜 아이돌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QWER이 자궁자궁 댄스를 추면서 저출산으로부터 우주를 구했다. 딱 그거 아닙니까? 허미! 못쳤다. 아 뒤에 쿠키 영상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QWER의 10시 18분 타마고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예보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흐린 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예림 기상캐스터. 아니 김예림 기상캐스터 했잖아요. 야 기상캐스터 예림이가 기상캐스터도 했잖아. 똑같이 따라하셨잖아. 평상시보다 7배 맞는 8배입니다. 낄낄낄낄.